다섯 개의 봉우리를 품은 오대산. 그 가장자리에 위치한 유서 깊은 사찰 상원사. 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 그날 상원사 법당에는 한 노수님이 바르게 앉아 있었다. 일사후퇴로 퇴각하던 아군이 북한군의 은신처를 막고자 절을 불태우려 하는데 노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불을 놔라. 너희는 상부의 명에 따라 불을 놓고 나는 부처님 제자로 법당을 지키면 된다. 각자 할 바를 하는 것이니 문제될 게 없다.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 피난 안 간다 하는 거는 보통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국군이 불 사지르라고 하니까 법당에서 좌정하시고 그래 사지르라.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분이죠. 한 스님의 기계에 눌려 군인들은 문짝 하나만 태우고 상원사를 떠난다. 이 바람에 국보급 문화재가 오늘날까지 보존될 수 있었다. 온몸으로 상원사를 지킨 스님 때문이었다. 그 스님은 바로 한국 불교의 진정한 사표로 불리는 하남선사다. 계율과 참선과 교과서 경학을 통한 지혜를 체득하는 사막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인격적으로나 또는 실력적으로나 또는 인간적으로나 큰 스님으로 어떤 완벽한 인격적인 표상을 이루신 진정한 큰 스님이다. 행동이 어떻게 좀 그 올바르지 못하거나 곧지 못하면 모델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남스님은 행동도 매우 곧고 올바른 승려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1897년 하남은 금강산으로 떠났다가 돌연 출가를 결심한다.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난 하남은 성은 방시오, 어릴 때 이름은 중원이다. 하남은 수행의 길로 들어선 다음 얻은 법명이다. 금강산을 유람한 후에 바로 입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무상을 느끼고 동시에 세속사를 좀 초월해보고자 하는 측면, 그 다음에 누구나 다 부처라고 하는 존재로서 부처가 되어보자 이런 목적으로 출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남은 평생의 수행과 깨달음의 과정을 일생패궐, 즉 패착한 인생으로 표현했다. 스스로를 한없이 낮춘 겸손을 보여준 것이다. 제가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 공하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남녀간에도 집착하면 번뇌가 싹 트잖아요. 사랑이 시작되면 고민이 잔뜩 들어가지 않습니까? 헤어지면 어떻게 하나 또는 뭐 다 같이 고민. 이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게 공의 의도죠. 그래서 하남 스님께서도 공의 관점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자신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는 방법이 될 것인가, 부처님 같은 행동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남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근대 한국 불교에 큰 족적을 남긴 고승 경호선사다. 선의 수행과 깨달음을 기본으로 해가면서 성녀들의 수행을 포괄하고 성녀들의 심지어는 복지공동체까지 구상을 했습니다.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고 또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호 스님을 근대 한국 불교의 개소다. 하남 스님은 그런 경호 스님 밑에서 이제 깨침의 계기를 얻고 경호와 하남의 나이는 무려 30살 차이다.
하지만 경호는 자식벌되는 한암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속깊은 친구, 지음자라 여겼다. 경호가 한암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경호의 가르침 때문일까? 한암은 나이와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친분을 쌓았는데 그들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한암의 수행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동도사 삼소굴에 주석했던 경봉선사. 한암이 남긴 45편의 편지 중 절반이 경봉에게 보낸 수행에 관한 편지다. 한암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수행이 필요하다는 오후 수행을 강조했다. 경봉 스님께서 사실은 깨달으셨어요. 깨닫고 나서 자기의 깨달음에 대해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암 스님께서 보자 아, 깨닫고 난 뒤에 대해서 자만심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파악하신 겁니다. 깨달은 뒤에 주의할 점은 깨닫기 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깨닫기 전에는 깨달을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깨달은 뒤에 만일 정밀히 수행하지 않아 게으름에 빠지면 생사를 유랑하여 영영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경봉 스님과 한암 스님 차이는 16살 차이입니다. 한암 스님 16살 위죠. 뭐 대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았지만 깨닫고 난 뒤에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되고 다 되었다고 하는 다 이뤘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깨달음에도 수행을 해서 완전한 수행에 도달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불교는 혼돈의 시기였다. 일제는 조선 불교를 통제하기 위해 사찰령을 제정한다. 그 제1조에는 사찰을 병합, 이전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지 또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다. 스님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이른바 그 대처 식육 제도라는 것이 이제 20년대 중반부터 이제 수용이 되고, 그것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죠. 부처님 법에 의해서 이제 1500년 이상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해오고 불교계가 운영해오던 제도가 일반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율이 파괴가 되고. 이때 조선 불교는 일본 불교의 영향이 컸다. 1925년에는 결혼한 승려가 무려 3분의 2가 됐다. 한편 오대산 월정사는 절이 일본 식산은행에 넘어갈 위기를 맞게 된다. 오대산이 일본 식산은행에 재산이 잡혀가지고 어려운 시절에 월정사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보훈사에 머물고 있던 한암선사를 이제 조실로 청하게 됩니다. 그 청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보훈사를 떠나면서 유명한 이제 얘기를 하죠. 봉은사에서 조실 소임을 이어가던 1925년, 한암은 오대산 상원사로 갈 것을 결심한다. 총고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춘사물의 말자라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 이 말을 남기고 상원사로 온 한암은 27년간이나 오대산 밖을 나가지 않았다. 이 당시 시대상이 뭡니까? 친일. 그리고 과연 내가 서울에 살면서 그 짓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말 잘하는 앵무새 노릇은 하지 않겠다. 이것이 봉은사에서 오대산으로 들어가는 목적인 의도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조선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이 있었는데 한암은 1929년과 35년을 거쳐 41년에는 조선불교 조계종의 단독 종정에 추대된다.
이때 한암은 오대산 밖을 나가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종정을 수락한다. 한암을 종정으로 맞이하는 불교계의 반응은 뜨거웠다. 대도사의 자격을 가진 선사가 총본사의 제1세 주지로 추대되심은 시의에 적합할 뿐 아니라 조선 불교를 중흥 진작하는 데 있어서 큰 영광이며 따라서 조선의 많은 인사들도 선사에 대한 열망이 크리라 믿는다. 1948년 대한불교 초대교정인 박한영이 입적하면서 한암이 또다시 추대된다. 조계종이 초석을 다지는 시기 한국불교의 정신적 지주는 한암이었던 것이다. 한 번 되기도 힘든데 네 번씩이나 그 다양한 스님들에서 추대됐다는 것은 교학이랄까 참선이랄까 또 수행의 경지랄까 또는 계율이랄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떤 그 원흉적인 완전 무결한 어떤 그 수행 스님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싶습니다. 오대산에 온 한암은 무너진 한국 불교의 정신을 되살린다. 1926년 새해를 맞은 상원사에 대중들이 모여들자 한암은 조선의 승려가 지켜야 할 본본인 승가 오칙을 선언한다. 출가 사문이라면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5대 강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참선이요. 참선은 수행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본분이요. 그 두 번째는 염불이요. 염불은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뜻이니 염불은 승가의 제2원칙입니다. 세 번째로는 강경이요.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식견을 가져야 하므로 경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의식이요. 부처님 도량에 사는 스님들은 반드시 불교의식을 집전할 수 있어야 하오. 마지막으로 가람수호요. 불공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거 참선하는 스님들은 흔히 경시하기 쉽습니다. 우리 수자가 뭐 그런 걸 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한암 스님 말씀은 수자라도 부처님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밥을 내려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부처님 탁자 위에 공양을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건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그 의식이라는 게 뭐냐. 중생 제도의 수단입니다. 그 부처님한테 불공 올리는 사람들은 중생들이고 그 중생들이 마음과 더불어 함께 부처님을 공경할 줄 아는. 그다음에 가람수호하는 이런 그걸 종합적으로 생각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한암의 명성으로 상원사는 수행자들이 늘면서 잠잘 곳이 좁아 칼잠을 자야 할 정도였다. 당시 수행했던 제자들은 한암의 특별한 가풍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그때만 해도 수자들이 한문에 능하지 못했다. 따라서 경전이나 어록을 자유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 중에 우리 스님은 점심 공양 후 첫 시간이면 조사 어록을 들고 나와 법문을 계속하였다. 나는 이 시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한암이 종정에 오르자 일본 미나미 총독은 그를 만나고 싶어했다. 그러나 오대산을 떠나지 않는다는 한암의 신념 때문에 강제로 부를 수도 없었다. 정무총감 오노를 오대산으로 보내는데 총독을 대신해 상원사를 찾는 만큼 요구 조건도 많았다. 일제의 아주 고위 당국자가
그 이제 상원에서 온다는 이제 전가를 받을 때, 뭐 월정사까지 마중을 나와 달라. 또 음식을 좀 제대로 준비해 달라. 이렇게 이제 사전에 부탁을 받을 때, 음식은 우리가 먹는 허름하고 거친 음식을 그대로 준비를 할 것이며, 나는 이제 상원사에서 맞이하지 월정사에 나갈 수 없다. 상원사를 찾아온 정무총감은 하남에게 미국 진주만을 공격한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 대해 물었다. 이번 태평양 전쟁은 어느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일본이 이긴다고 하면 아첨이요, 진다고 할 수도 없는 일. 모두 하남을 바라보았다. 덕자승. 덕이 있는 나라가 이기지요. 정무총감은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다. 감동한 그는 평생 지침이 될 수 있는 법문을 청하자 하남은 묵묵히 백지 위에 정심, 바른 마음을 가지라고 썼다. 이제 당국 고위 관리가 한국불교에 이렇게 큰 셈이 있다. 한국불교에 진짜 고생이다. 라고 더욱더 감명을 받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고 그 한국의 스님들에게 너희 나라는 너희 조선은 저렇게 훌륭한 고승을 모실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냐라는 오히려 덕담을 해줬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상원사의 산문 밖을 나가지 않은 하남은 주로 편지로 세상과 소통했다. 그 중에는 나이 어린 신도가 하나 있었다. 법호는 단어, 속명은 김금택. 유학을 공부했고 도학에도 심취했던 그는 10대 후반 도란 무엇인가에 대해 해답을 얻지 못하자 하남 선사에게 편지를 보낸다. 오대산에 아주 하남 선사라는 아주 큰 도인이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편지를 올리게 됐습니다. 한 20여 통을 하남 선사와 한 3년간에 걸쳐 가지고 이제 편지 왕래를 하는데요. 타너 스님이 제가 도를 정말 알고자 하는데 정말 이 길에서 헤매고 있어서 제가 이걸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간절하게 편지를 올립니다. 시경에서 마음의 근심됨이 때 묻은 옷을 입은 것과 같다고 한 것은 바로 속생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저의 신변을 돌아보면 이같이 가련하여 자기의 지식과 학문과 문장이 이 편지 관찰에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선비들이 최고의 경지가 이제 관찰입니다. 그걸 읽어보시던 하남 스님이 탁 읽어보시고 너무 감동을 하십니다. 요즘 같은 도가 무너진 세상에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문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기권을 갖춘 그런 인물이 있다니 난 너무나 놀랍다 이러면서 하남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내온 글을 두 번, 세 번 읽어보니 참으로 일단의 좋은 문장이고 필법이네. 구학문이 파괴되어가는 이때에 그 문장의 기권과 의미가 어찌도 부처님 글처럼 매력이 넘치던지 먼저 보내온 글과 함께 산중의 보장으로 여기겠노라. 그때 스님하고 내하고가 연애가 깊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편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고 그때 이제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으셨는데 내가 딱 한 몇 년만 가가지고 공부하고 오면은 다 될 것 같다 그러고 떠나신 게 이제 출가의 길이 되셨습니다. 1936년 상원사, 금강산 유점사, 건봉사는 승려 연합 수련소를 오대산 상원사에 개설한다. 참선과 경전에 능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다. 10명의 성녀들을 파견해가지고 선발해서 교육을 시켰던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이제 선과 교가 상당히 대립하던 시절이어서 이제 하남 선사가 당신의 가풍이 선과 교를 함께 해야 된다는 그 보조신울 이래 선교 일원의 가풍을 견제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교육을 시키고자 했던 것에서 기원하게 됩니다. 이때 탄원은 하남의 조교로 시작해 강백의 위치에 오른다. 경전을 읽는 능력이 출중했고 하남의 신뢰가 높았기 때문이다. 책 하나 놓고 큰 방에 둘러앉아 탄원 스님이 새기면 우린 들었지요. 의심나는 것은 물어라 하시고 한없이 답해주셨습니다. 24살
아직 상투 그림자가 꺼덕대는 탄어 김택성 스님이 맑은 목소리로 경의 한 대목을 읽는다. 곧이어 조실 스님이 해석하시고 구절대로 이야기를 하신다. 단어는 상원사에서 16년 동안 하남을 스승으로 모시며 불교 공부를 이어간다. 화엄경전은 물론이고 유교와 도교에 이르는 동양학을 아우르는 경지에 이른다. 하남이 단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1949년 경봉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난다. 단어가 학식과 문필이 나보다 천만 억배나 낫고 또 16~17년간 나와 함께 정진을 하였으니 수도원에 임시 수자로 두시면 좋은 일이 있을 듯합니다. 1950년 6월 단어는 그가 배운 역학의 원리에 따라 곧 전쟁이 날 것을 예견했다. 그래서 스승인 하남에게 남쪽으로 피난 갈 것을 요청한다. 아침에 나가면은 개미가 수백 마리가 죽었습니다. 예. 싸워가지고. 예. 저 쟁글공부터 법당에도 그렇고, 예. 중대 뜰에도 그렇고. 예, 그런 것이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하늘이 하늘의 상을 보이고, 땅이 땅의 상을 보이고, 사람이 사람의 상을 보이고. 꼭 사람의 상만 관상이 아니거든. 네, 모든 게 다 보이는 겁니다. 이 조짐을.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전개했죠. 네. 실패한 것은 스님이 안타라시기 때문에 실패했고. 1951년 하남은 가벼운 병을 얻었다. 그러기를 일주일째. 아침에 죽 한 그릇과 차 한 잔을 마신 하남은 새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참선에 들어갔다. 그리고 앉은 채로 깊은 열반에 든다. 이날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같은 날인 음력 2월 15일이었다. 최선의 소유, 또 불필요한 걸 갖지 않는 무소유하는 이런 의미의 가풍을 견제해 가면서도 바로 선과 교라는 것을 끼안고 가려고 했던 것이고 충분히 오대산을 해서 이제 그때는 선언이죠. 선언에서 기라성과 같은 이제 현대 한국 불교를 이끄는 선지식들을 수없이 배출을 했고 그걸 위해서 뭐 불철주야 노력하신 분이 하남 스님이다라고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일제 강점기 조선 불교를 지켜내고 근대 한국 불교를 이끈 선지식들을 길러낸 하남. 하남의 부도 비문은 제자 탄어가 절절한 심정으로 기록했다. 1983년 겨울 어느 날 새벽 3시를 날리는 타종과 함께 월정사 방산굴에도 하루가 시작된다. 하남이 떠난 지 32년째 오대산의 또 다른 선승은 시간과 참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하루 일은 인시에 있다는 게 새벽 3시에 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모든 것을 구상한다든지 허지를 않을 것 같으면 그날 하루 할 게 없다 이겁니다. 그날 하루 놓치는 겁니다.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럼 1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봄에 있다 이겁니다. 봄 시기를 놓치면 뭘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을에 가서 뭘 해요?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일생을 통해서는 부지런한 것이 원동력. 봄을 1년을 통해서는 봄이 원동력. 하루를 통해서는 새벽 3시가 운동력. 개인의 자기 개인면이나
한 자기가 가정면이나 한 국가적인 면이나 모든 게 똑같죠. 새벽 3시에 일어나 원고를 쓰거나 참선을 하고 아침 공양을 드는 단어 선사. 공부만 하고 내려온다던 22살의 청년이 50년 가까이 오대산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원고 이런 거 안 쓰고 이런 거 안 쓰면 참선하는 거예요. 참선하는 게 주어 아닙니까? 앉아서 정진하는 겁니다. 생각 없는 자리로. 생각 없는 자리, 없는 공부가 그게 제일 큰 공부예요. 예. 생각이 있는 공부, 아는 것이 있는 공부는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그거지. 아는 것 없는 자리. 그걸 이제 참선이라고 그러지, 불교에서는. 일체 성인의 공부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는 것이 없는 자리. 그,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소부지가 되는 거예요, 성인은. 필경에는. 그날 오대산 월정사에는 아주 특별한 설법 강연이 펼쳐졌다. 한평생 불법의 도를 추구한 노선사의 화엄 강설이 진행된 것이다. 스님께서 천한 통으로 찬물을 마시지 말라고 그러셨으니 그러면 육안으로 마실 때는 84,000 벌레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내 질문할 거야. 내 질문이 틀렸으면 반박해봐요, 여러분들. 네? 주님 여기시단 말이죠. 질문하겠어. 84,000 벌레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물어볼 거야. 그러면 어쩌자고 천안 통으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육안으로 먹으면 그 벌레지 어디로 갔나? 그게 뭐냐? 불성은 무정 심의드 개니와 불성은 마음 밖으로 좋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신생변시 주생실 안마하임 나는 능력이 죄가 났대. 한 생각 나면 죄요. 죄가 나는 거예요. 그래, 본지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요리안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한 생각 나면 죄가 나. 한 생각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안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저, 육안으로 먹을 때, 판단을 보내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야. 그 속에 다 들었지. 그냥 한 생각 내면 벌써 가시죠. 타나 스님은 어떤 면에서는 스님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선 분이에요. 성각자고 사상가고 단순히 스님 교육 이것만으로 그 끝나지 않는 어떤 그런 민족 전체에 국민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의 설정 그리고 인재 양성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20세기 학문의 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좀 더 19세기 이전에 전통의 학문 방법과 문사철을 함께 보거나 이런 그 요청 수요가 있게 되면서 이제 인터넷 시대나 또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이제 회통의 시대 하나로 꿰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특히 타느 같은 분이 했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죠. 전쟁 직후 타느는 월정사의 오대산 수도원을 개설한다. 일제 말 상원사의 강원도 삼본산 승려연합 수련소에 맥을 잇기 위해서다. 6.25를 겪으면서 아시다시피 그 강원도 지역은 아주 피해를 많이 받고 전쟁 이후에 그 혼란한 상황들 또 비구와 대처라고 하는 그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불교의 미래는 인재 양성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전에 했던 강원도 삼본산 수련소의 정신을 계승해서 오대산 수련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열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수도생 모집을 일간신문에 공고했다는 것이다. 모집 인원은 30여 명. 특이하게도 승려보다도 대학생이나 일반인이 더 많았다. 수도생 모집 아주 기준도 정규 대학 출신들하고 불교에서 이력을 다 마친 분들 그러면 불교 대학을 마친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불교 대학 과정을 다 마친 분들 그리고 유교의 사서삼경을 다 마친 분들 이런 분들로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모집을 올정사에서 하셨어요.
당시 수도원생은 도자라 불렀고 원운의 수도원의 지침을 분명히 했다. 오대산 수련원은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자에게도 문호를 좀 개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교 역사, 또 불교 전통 이런 부분도 강론을 하면서도 불교만을 강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재가자로서 머리를 길고 도포를 입으면서 도자로서 수행했다는 것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결혼을 하는 대처승들은 물러가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1954년 불교 유시를 발표한다. 불교 정화의 발단이 된 것이다. 일본식 불교를 뿌리 뽑고 한국 불교의 전통을 복원시키자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처승과 비구승과의 몸싸움은 10여 년간 갈등을 겪는다. 이때도 단어는 인재교육에 매진한다. 이 단어팀은 불교 정화운동의 핵심이 스님들의 그 바른 교육이다. 도제 양성이다. 바른 승려를 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나부터라도 내가 하남스님의 정신을 계승해서 이 촉박한 오대산 월정사에서 스님들을 스님다운 스님을 인재를 길러나가겠다는 원력으로 교육을 하신 겁니다. 56년도 7년도 정도 됐을 거래요. 우리는 그 단어심 방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한 열아홉 명이 꽉 차고 앉았는데도 그때 순경이 와가지고 그 부엌에서 그 칼질하던 그 치봉하던 그 스님이 칼을 가지고 나와서 막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진정이 되고 이제 그 집단이 다 이제 해산하고 그 스님은 이제 뭐야 경찰서에 가서 또 취재를 받게 되고 이래가지고 일단 끝나고 그런 상황에서 타너 스님은 그 수도원 강의를 또 그렇게 그래서 했죠 뭐. 예, 왜냐하면은 그게 타너 스님의 또 기본 목적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또 이 사찰을 또 이렇게 지키고 그걸 이제 사명을 다해야 되니까. 월정사에도 비구와 대처승 간의 갈등이 심했다. 그런 와중에 오대산 수도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국 3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그렇다고 교육을 멈출 수는 없었다. 1958년 단원은 수도원을 형편이 조금 더 나은 삼척 영은사로 옮겨 다시 개설한다. 여건은 역시 어려웠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경전을 읽으며 수행과 공부를 이어나갔다. 완전 추경야독입니다. 강의 시간은 철저하게 지키고 나머지 시간을 울력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오전에 강의 들은 것을 소화시킬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밤에 잠들 못 자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완전히 나머지 오후는 완전히 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밤 새도록 모두 공부를 해서 또 그 다음날 오전 공부하고 그리고 울려가고 이렇게 전부 그 일상 시간표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962년 10월 단원은 월정사 주지를 발령받아 방산골로 돌아온다. 월정사에서는 경전 번역에 몰두하면서 본격적인 제자들 교육에 열정을 쏟는다. 분필 하나 가지고 그 칠판을 다 메웁니다. 책 하나 안 보고. 그렇게 한 칠판을 딱 그날 강의할 한 두 시간쯤 강의할 것을 딱 써놓고는 이제 손 탁탁 털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강의 하실 때에도 흑판 절대, 아니, 저, 책 절대 안 봅니다. 텍스트 안 봅니다. 메모지 안 봅니다. 그냥 혼자 딱, 이미 머리에 딱 정리되어 있어. 모든 글, 문장도 다 외우고 그리셨습니다. 단어의 강의 교육은 요, 불교, 삼교를 섭렵한 해석으로 명성을 더해간다. 허공을 삼킨다는 단어의 이름처럼 화엄경과 노자, 장자, 그리고 주역선해 등을 종횡무진으로 토해냈다. 그래서 뭐 양지동 선생이나 뭐 이경 선생이나 당대 뭐 고성, 석학이라고 하는 또 여러 그 뭐 고성들도 뭐 단어 찾아와서 공부를 하고 배워갔던 계기가 된 거로 보입니다. 이 삼교 회통을, 삼교를 전체를 전관할 수 있는 인물이 뭐 불교계나 유가나 노장계도 많지 않았던 거로 보입니다. 지난 1981년 미국에서 열린 단어의 법회를 보면 삼교를 관통하는 사상을 알 수 있다. 불교는 만법이 귀일이라 우주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유교에서는 정일 집중이라 정의롭고 한결같이 해서 중도를 잡는다. 도교에서는 득일이 만사필이라 하나를 얻을 것 같으면 만사는 다 끝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볼 것 같으면 심성, 마음심자, 성품성자, 심성 두 가지 가지고 얘기한 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이 공간과 시간, 이 우주를 만들어낸 그 핵심이 바로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진리를 그 관통하게 되면, 얻게 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 관통, 회통 사상이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교를 다 회통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양 사상, 동양학이라고 하는 전체의 사상의 그 핵심을, 종지를 다 뽑아내서 이 관통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만나서 저희 지은바 인연 박생을 외할세 충성이 드랍니다. 단어는 배움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게 했다. 어떤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공부에 뜻있는 사람이면 다 와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사찰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통학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비구니들도 많고 또 일반 뭐 거사분들 또 보살님들 다 포용을 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단어는 1960년대 중반 더 적극적으로 대중교화를 시작한다. 대중에게 더 다가가는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때 젊은 대학생들과도 인연을 맺게 된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독립정신과 그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만남에 더 좀 그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청년불교의 간부들 한 15명 정도가 함께 그때 그 무교동에 있던 대려도에서 사회 전반적인 이제 묻고 대답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또 부족해서 나는 며칠 밤을 새워도 끄떡없다고 하시길래 다시 장소를 한평여관이라는 데 옮겨가지고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범한 지식, 그걸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타나스님한테 더 가까워졌지 않나.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불교 교련 책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그만큼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단어가 후진 양성을 위해 마련한 대전의 자광사. 이곳에 단어에 피땀 흘린 경전 번역 유품들이 남아있다. 환원 스님께서 이게 화엄경을 자네가 번역을 해서 세상에 내놔라.
유포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은 불교 경전 중에 대승경전이 많이 있지만 대승경전 중에 유일한 가장 최고 최상의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화엄경 이것을 가지고 번역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목판본, 해인사 목판본 화엄경입니다. 오대산 수도원 시절부터 수도원 교재로 쓰기 위해 시작한 화엄경 번역 원고다. 1956년부터 시작해 무려 10년에 걸쳐 탈고한 대장정의 산물. 한문에 능했던 단어는 구절 사이에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를 넣어 쉽게 읽게 하는 현토 작업을 한 것이다. 무려 287권 각각의 화엄 사상을 하나로 묶어내는 신화엄 경합론을 완성한다. 왜 그렇게 잉크로만 고집을 하셨냐면 당대에 출판을 못하더라도 100년 후에라도 누가 이 원고를 보고 다시 출판을 하더라도 이것이 남아야 된다고 해서 이 잉크로 쓰셨고 만년필로 쓰신 겁니다. 원고를 아끼시느라고 했냐면 이렇게 띄어서 쓰면은 이 석줄이면 원고자 한 장인데 띄어서 쓰면은 원고자가 너무 많이 소비된다. 그래가지고 띄는 데를 전부 표시만 해놓고 다 연결해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원고지 62,500장에 달하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번역 기간 때 강원도 울진 삼척에 무장공비가 침투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공비들 일부가 오대산에 숨어들면서 월정사까지 파장이 미친다. 그러자 단원은 미리 원고를 삼척 영은사로 옮겼다. 이 일은 후에 단어의 예지력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울진성 그 사건이 날 때 한 달 전에 여기서 원고를 전부 옮겼습니다. 예. 영은사로. 그러니까 뭐 야단 벅식이죠. 왜 이렇게 짐을 옮기느냐고. 그러나 애비는 애비 일을 하지 자식이 못해주는 거야. 예. 매일 내가 하니까 너들 걱정하지 말고 또 짐만 옮기지 내가 몸까지 옮기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옮겼는데 여기 원고 짐을 놔뒀으면 그게 쑥대밭이 돼. 예, 타버렸어요. 아니 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군인이 한 1분단이 됐던 거다. 그 토벌을. 토벌 사령부가 이제. 네. 그 영부 숙대까지 돼. 사마다 불을 파는 거예요. 예. 전부 파소. 예. 그러게 이제 경찰서장이랑 군수랑 앉아서 그러더래. 한 달 전에 이사한다고 복석하더니만은 아마 일주일이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라고. 원고를 무장공비 위험에서 보호할 수는 있었지만, 책으로 완성하기까지는 그 과정이 더 어려웠다. 부비 스님, 통광 스님 모두 그런 분은 옆에 와서 공부할 겸 책 보고 듣고 청취하고 그랬었죠. 한 분은 낭독하고 단어 큰 스님도 그 원전을 보고 계시고 나도 원전 봐가지고 틀린 것만 내가 수정하면 결국에 단어 큰 스님이 고치기는 단어 큰스님께서 직접 고치시고 그랬죠. 화엄 논 번역한 것을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징의를 해야 되는데 8년 원고 쓴 거 그런데 막 불철주야하고 정말 오전, 오후, 저녁, 새벽 이렇게 해서 막 용맹정진으로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마쳤어요. 원고 교정을 마친 후에는 편집과 인쇄 과정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예산이 문제였다. 조판비만 2천만 원, 인쇄비와 용지값이 3천만 원. 필름, 원본 필름. 당시의 물가를 따져본다면 엄청난 비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십 권의 신화엄 경합론을 출간하겠다는 출판사도 없었다. 얼마 있다가 이제 당신이 이제 이것을 출판을 해야 되겠는데 또 출판도 당신 손으로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 사진식자 기계를 이제 사다가 우리가 직접 배우고 우리가 직접 하고 또 그것이 그 한 페이지가 조판이 되면은 그것을 또 교정하고 그리고 이것이 화엄경 초판본입니다. 1974년도에 나와서 인천문화상을 받았던 작품. 이렇게 장글자는 청량곡사 화엄 소초. 이것은 경원문. 이것은 통현장자 화엄론. 이렇게 해서 본래는 화엄학 그러면 287권인데 그걸 이 속에다가 전부 47권 속에다가 다 넣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겁니다. 결국 제자들의 시주를 모아 직접 출판과 인쇄까지 진행했다. 초판은 47권, 다시 양장본으로 23권을 만들어낸다. 단어의 공력이 빛나는 신화엄 경합론. 단어의 화엄경 출판 집념은 전국을 떠도는 유랑 신세도 마다하지 않았다. 10년의 번역 작업과 세심한 원고 관리, 그리고 부산 삼덕사에서 교열과 본격적인 편집 과정, 또 교정과 인쇄를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 때, 출판을 위해 필요한 곳이라면 작은 절도, 신도의 가정집도, 십여 차례 이사도 거쳐 다녔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도 제자들 강의는 어김없이 이루어졌다. 신화엄 경합론 역경불사에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타느 스님은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 원고 보따리 들고 심지어는 어느 보살이 만든 절에도 가고 예? 진짜 동가식 서가숙으로 부산에도 가고 서울에도 오고 이러면서 움직이면서도 그 일을 해내요. 그 원력 하나로. 그걸 정말 장정해요. 그 화엄경의 장정인데 번역과 동시에 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육과 동시에 번역이 이루어지고. 1983년 6월 단어는 경전 번역에 매진했던 오대산 월정사 방산굴에서 조용히 열반에 든다. 그러니까 스님이 66세 때 내가 5년 후에 71 4월 29 날 유시에 갑니다. 스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셔놓으니까 전국에서 스님 신도들이 사부대중이 다 모였었어요. 방산굴로. 그래 이제 거기서 환원수제라고 스님 시봉하던 제자가 시간이 다 되니까 스님 여의하십니까? 그러면 멍청한 놈아 목농하랴? 수중이라고 대규 스님 상자가 시간을 보면서 스님 법연이 다 하신 것 같으니 한 말씀 남기십시오. 그러니까 일체 무언이다. 그러시면서 시간을 물기로 유시 다 됐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들더라고요. 고개를 들으시길래 내가 오른팔을 비워드렸더니 내 오른팔에서 그냥 가셨습니다. 단어는 삼각자 정신으로 생애를 교육과 번역으로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혔다.
2016년 5월의 마지막 날,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단어 선사의 추모 33주기를 기념하는 추모 다례제가 열렸다. 불교의 토대 위에 유교와 도교를 하나로 꿰뚫는 단어의 사상은 학문의 경계가 넘나드는 이 시대에 새삼 주목받고 있다. 타나 스님이 갖고 있었던 뜻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짐작하기는 불가능한 그런 분이고, 그런 스님이 앞으로 타나 스님 이후에도 저는 지금 뭐 안 나왔다고 보고 앞으로도 나오기가 진짜 쉽지 않지 않느냐. 정말 그레이트 히어로입니다. 그레이트 자이언트고, 타나 스님은요. 정말 감동 그 자체죠. 근데 우리가 타나 스님 이야기하고 하남 스님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 만드는 거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 그런 큰 인물이 또 나옵니다. 근데 모르면 못 나오는 거야. 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단어가 열망했던 일들은 이제 단어불교 문화재단이 이어간다. 단어의 가르침과 사상을 제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큰 스님의 그 종지를 받들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데 우선 제일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큰 스님께서 늘 여운하시던 인재 양성을 좀 본격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부터 말해도 30년 후를 보고 그리고 사람을 기르는 게 젊은 사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냐. 이제부터라도 그런 젊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줄 수 있는, 그거는 역시 스님의 가르침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지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교육입니다.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절, 또 해방공간과 전쟁을 치른 근현대 혼란기에 시대의 스승으로 오대산을 지킨 하남과 단어. 두 선사의 정신과 사상은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